UFC 파이트 나이트 브랜던 앨런 대 폴 크라이그 TVN 스포츠. 먼저 브라질의 알레산드로 코스타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답게 굉장히 재미있는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중소단체부터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지금 UFC 세 번째 경기에 도전하는 코스타인데요. 현재 UFC 전적은 일단 1승 1패인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 경기에서 지미 플리그를 상대로 엄청 발전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2라운드 TKO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UFC 데뷔전을 치렀을 때도 대체 선수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뭐 굉장히 터프한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선수가 국기를 지금 멕시코와 브라질 두 개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브라질 국적이긴 하지만은 본인의 그 MMA 커리어 좀 더 전문성 있는 훈련을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를 해서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사 그라소의 그 체육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보짐 소속으로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거주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알렉산드로 코스타입니다. 이어서 스티브 얼색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UFC 단 1승만 거뒀거든요. 데뷔전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단 한 경기만에 랭킹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랭커인 다비드 드브락과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랭킹에 진입할 수가 있던 건데 원래 그 경기가 드브락과 메슈넬과 경기인데 메슈넬이 아웃이 되면서 스티브 얼색이 대체 선수로 긴급 투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랭커라는 대어를 잡아내면서 판정승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피니시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스 수상함과 동시에 랭킹 진입에 성공한 스티브 얼색입니다. 자, 커리어 전체 13승 3패, 27살입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신장 162.5cm, 두 선수는 10cm가 넘게 차이 나고요. 리치도 172.7cm로 코스타보다 더 긴 스티브 얼색인데요.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요새 그라운드로 가면 자신 있으니까 저런 하이 가드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얼색도. 인사이드 레그킥 가볍게 오! 어깨에 걸렸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었는데 그 점은 또 월색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좋은 탑킥. 어우, 좋았어요. 지금 왼손 잽 지금 월색. 네, 우리 지금 코스타는 반대로 계속해서 레프트 훅 카운터를 노리고 있고요. 자, 이번 커버링 위쪽이었습니다. 아우, 좋아 코스타. 잽이 슬슬 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자, 아파커 오라! 자, 맞고 그때 또 전진하려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타격 방어가 살짝 어설픈, 좀 불안불안한 얼색이거든요. 다들 경고하게 해야 됩니다, 코스타랑 싸울 때는. 자, 잽을 성공시키고 있긴 한데 임팩트 있는 타격도 맞고 있는 스티브 얼색입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얼색이 뭐 알레산드로 코스타의 레그킥을 좀 지나치게 경계하면서 그 레그킥 때문에 본인의 경기 운영 자체도 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야, 이게 지금 중앙은 얼색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코스타의 힘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딜로렸던 얼색의 킥. 알레산드로 코스타가 캐지를 넓게 쓰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운영도 고찰하는 선수거든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 위협적인 타격이 나왔을 때 끌어들인 이후에 또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추는 걸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코스타입니다. 자, 아니 잘 섞어주죠. 아우, 원원투. 그리고 코스타의 공격은 사이드로 피해줬었던 스티브 얼색이었습니다. 코스타의 펀치는 확실히 위력이 있어요,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오른손. 지금 얼색은 최대한 타격에 힘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펀치 공격할 때 힘이 실린 펀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코스타가 그거를 카운터로 이제 레그킥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레그킥을 이제 받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좋았어요. 자, 세트 걸렸고요. 풀마우트 올라왔습니다. 스티브 얼색. 자, 결국 원하는 게 그라운드인데 설마 타격으로 그라운드로 갈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자, 백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나요? 어쨌든 타격 이후에 그라운드로 끌려간 알레산드로 코스타입니다. 아, 역시 이게 정확히 걸리면 이게 뭐 장사가 없네요. 그렇죠. 아, 힘을 빼고 툭툭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턱 쪽으로 바로 노리죠. 자, 그립이 들어옵니다. 자, 정면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데 사이드 쪽에서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스티브 얼색. 자, 밀어낼 수 있나요? 자, 지금 각이 좀 틀렸어도 그립은 좀 꽤나 견고하게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좀 각이 많이 틀렸네요. 자, 백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 땅 짚고 있는 손도 컨트롤 해주고 있죠, 얼색이. 자, 아직 20여 초 남아있습니다. 스티브 얼색 기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 백 주고 버텨보고 있는 알레산드로 코스타 일어납니다. 자,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알레산드로 코스타. 지금 또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알레산드로 코스타 타격에 대한 데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나마 좋은 타격을 맞출 수 있었던 게 좀 유리한 스텝, 사이드 스텝을 통해서 거리를 벌리다 이제 끌어들이면서 타격을 맞춘 건데 이 사이드 스텝 힘들어지면은 얼색이 좀 더 경기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알레산드로 코스타의 레그킥이 2라운드 때도 좀 활발하게 나올지. 또 지금 무엇보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의 만약에 스텝이 죽는다 이러면은 오! 오! 자, 이게 슬립인지 뭐 그 사이 타격이 있었는지는 이후 뭐 장면을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왼손 훅은 거리가 안 맞았습니다. 오, 라이트! 큰 펀치! 자, 그래도 코스타 저 한 방 그 힘은 살아 있습니다. 여세은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야. 오! 코스 카운터! 라이트 훅! 크게 자, 휘두르는 코스타! 네, 코스타가 지금 압박 겁니다. 자, 손가락 맞아요! 몰았습니다! 자, 같이 카운터! 수골세! 자, 플라이딩! 자, 원초! 라운드성 공격 계속 퍼붓고 있는 알레산드로 코스타입니다. 자, 코스타는 지금 이렇게 본인이 계속 압박을 당해서는 경기에 결국 힘들어질 거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불부터 보자라는 제스처인데요, 알레산드로 코스타. 그렇죠, 이렇게 거리를 좁히고 상대 펜스에 몰고 훅성 공격을 노려야지 얼색의 1라운드에서 하던 그 운영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코스타는. 하면 얼색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코스타가 그 넉다운 펀치로 허용하게 된 게 압박을 당하고 카운터를 올려. 코스타가 2라운드 분위기 괜찮은데요. 자, 공격의 양을 늘리기 시작한 코스타죠.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가 보려고 하고 있는 알레산드로 코스타. 지금 월색 밸런스 좋죠. 지금 코스타의 테이크다운 타이밍이 좋고 싱글렉을 꽤나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럼 데려갑니다. 야, 어깨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 버리네요. 상대 다리를 잡아 당겨주면서 그라운드로 데려갔습니다. 역시 이런 장면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게 근력 자체는 알레산드로 코스타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1라운드는 얼색이 좀 괜찮았는데 2라운드는 또 분위기가 알레산드로 코스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색은 이제 하이 포지션에서도 서브미션 캐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장을 늦출 수는 없겠고요. 아, 클린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미를 보고 있는 스티브 얼색입니다. 네, 테이크다운 방어 자체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좀 점수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오른손이 그러게 맞죠. 자, 이러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렸거든요. 자, 그리고 하지만 다시 롤링 이후에 상위 포지션으로 가는 스티브 얼색. 아, 좀 무리했습니다. 아, 뭔가 끝내고 싶어 했었던 코스타였거든요. 2라운드 때도 로킥 거의 나오지 않았었던 알레산드로 코스타입니다. 아, 근데 코스타의 버릇이라고 해야 될지 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백스텝 밟으면서 카운터 노리는 게 이번 경기에서는 안 먹히는 것 같거든요. 네, 진짜 과감하게 들어갔었던 스티브 얼색입니다. 코너지대 죽은 대로 저 과감하게 들이댔네요. 클린치드에서는 뭐 자신감이 워낙 있는 스티브 얼색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2라운드에 반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2라운드 중후반에 나왔던 그 스티브 얼색의 클린치에서의 그 케이지 컨트롤이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그 점은 이제 스티브 얼색은 인지를 하고 노리고 있는 것 수도 있어요. 자, 상대 턱쪽에 얼굴 갖다 대면서 케이지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는 스티브 얼색. 아, 지금도 이 후리기가 굉장히 좀 무리처럼 보였거든요. 네, 지금 무게중심이 완벽한 상황에서 저렇게 다리를 걸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대쪽이 킥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스티브 얼색. 자, 코스타는 얼색이 본인이 준비한 운영을 할 수 없게 좀 압박을 하고 좀 당황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격으로 또 보여줘야 되는 알레산드로 코스타. 아, 잽으로 간결하게 풀어가려는 스티브 얼색입니다. 자, 야, 잽 주면서 펀치 신경 쓰게 하고 바로 테이크다운 노리는 저 노련함, 이게 얼색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 굉장히 영리하게 풀어가고 있는 스티브 얼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알레산드로 코스타가 지금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타격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그래플링 영역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동작들을 자주 가져가게 되면은 그 체력이 아무리 좋은 선수, 지금은 엘보 좋았어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알레산드로 코스타는 지금 체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야, 라운드 시간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어퍼컷! 알레산드로 코스타! 자, 코스타 아직 한 방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스티브 얼색이 계속 맞불러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레산드로 코스타 스텝도 많이 느려졌고 공격의 양도 현저히 줄은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타가 지금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스티브 얼색이 전체적으로 이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 운영 자체가 좀 노련하네요. 자, 복부 쪽에 닉킥 시도해봤었던 알레산드로 코스타. 닉킥 들어간 것 같은데요. 좋았어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안면에 공격을 해봤었던 알레산드로 코스타인데요. 복부 쪽에 닉킥 이후에 경기 종료됩니다. Judges score cards for decision. All three judges score this contest. 29-28 for the winner by unanimous.
만장일치 판정세. 스티브 얼스기 만장일치 판정세를 거두면서 랭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UFC 295 언더카드 경기들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메인카드는 성성캐스터와 김대환 해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